무슨 일 있으세요? 오늘 교육도 안 나오시고. 나한테 뭐할말 있습니까? 내 이럴 줄 알았지? 여기가 니네 비밀 접선 장소였냐? 할말 없으면 그럼. 야, 넌 근무 중에 말도 없이 막 자리 비고 그래도 되는 거냐? 사장님께 보고하고 나갔어. 아 참, 넌 사장님 한라인이었지? 내가 그거를 깜빡했네. 나 지금 형 시비 받아줄 기분 아니야. 나는 뭐 너 받아줄 기분이어서 이렇게 참고 있는 줄 아냐? 참지 마 그럼. 뭐? 이 자식이 보자 보자니까 이씨. 왜 이러세요?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. 신혜 씨는 상관 말고 들어가요. 상무님, 이건 놓고. 들어가란 말 안 들려요? 네가 뭔데 내 비서한테 이래라 저래라야. 너 거기 딱 서 있어. 네가 얘에 대해서 뭘 잘 모르고 있나 본데. 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? 뭐 내가 알아야 할 게 뭔데? 제발 그만 들 좀 하세요. 어린 애들도 아니고 회사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? 남도 아니고 친척끼리 이러는 거 직원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? 야, 너 왜 이렇게 오바라고 그러냐? 네, 엄마. 네? 어디시라고요? 알겠습니다. 얘긴 나중에. 야, 넌 얘기하다 말고 어디 가! 너 지금 나 때린 거냐? 이게 미쳤나, 이씨! 때리고 싶으면 때리세요. 맞아드릴게요. 아유, 이걸 그냥, 이씨! 아무 일도 없는 척 웃고 다니니까 난 뭐 생각도 없는 사람인 줄 아세요? 상무님, 남 생각은 조금도 안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치사하고 야비할 줄은 몰랐어요. 어떻게 그런 얘기...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저게 진짜 미쳤...